안녕하세요. 영상 자체가 오랜만이어서 맨날 오랜만 하는 것 같네요. 오늘은 하나의 브랜드로만 된 수영복과 수경, 스노우를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수영복들은 굉장히 다 타이트해요. 가슴선도 조금 낮고 하이컷에 뭐 엉덩이천도 조금 야박하고 그런 수영복들이 많은데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거 말고 되게 안정적인 컷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정말 다른 여러 브랜드들이 많지만 러블리 스위머가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었던 그 레노마를 먼저 픽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골랐던 레노마 수영복은 바로 이 친구예요. 이야, 이게 바로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픽하게 되었습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가슴선이 굉장히 높아요. 제가 평상시에 입고 있는 수영복에 거의 한 엄지손가락만큼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슴선도 되게 높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엉덩이 천이 되게 풍부합니다. 풍부한 엉덩이 천, 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엉덩이를 많이 커버시킬 수 있어요. 그리고 앞에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많이 하이컷으로 시켜서 올려 입거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이컷 정도는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앞부분이 민망스럽지 않게끔 감싸줄 수 있는 천이 충분하다라는 점? 이런 모양들이 야자수, 약간 막 뭔가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는 그런 무늬여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. 생각보다 파스텔 톤이어가지고 보고서 되게 좀 기분 좋아지는 거 있죠. 물론 막 쨍한 것도 이쁘긴 한데 뭔가 파스텔 톤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여름이긴 하지만 가을이죠? 뭔가 봄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패턴은 되게 여름인데 봄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감이 있어가지고 뭐 가을이나 겨울에 선물해주기에 너무 예쁜 패턴과 수영복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원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. 왜냐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. 수영복은 비싼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가성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천은 두 겹으로 덧대어져 있는데요. 수영복 살 때 뭐 한 겹짜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요새는 거의 두 겹이죠. 근데 저는 한 겹보다는 두 겹을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너무나 귀여운 건 이 속감까지 이렇게 너무나 귀여운 파스텔 톤이어가지고 뭐 리버서블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런 것도 되게 센스 있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원단도 되게 톡톡한 데다가 윗가슴과 엉덩이 부분이 좀 충분한 수영복을 선물해 준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.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위에로는 충분히 안정감 있게 올라오긴 하지만 옆쪽으로는 조금 살짝 이렇게 홀터넥처럼 빠지기 때문에 부유방이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자주 매무새를 만졌는데 여기 천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모는 이거를 썼어요. 꾹꾹꾹이 이렇게 나 수영한다? 이렇게 떠있는 이 너무 귀여운 수모 모양이에요. 사실은 제가 그 타 브랜드 수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왜냐면 제 팀 수모가 있으니까요.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곰이에요, 곰.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이게 또 봐야 알아요. 실제로 봐야지 얼마나 예쁜지, 물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또 봐야 아니까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영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나요? 처음 타자는 레노마였어요. 제가 처음에 골랐을 때 안정적인 컷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수영복도 좋다라는 거 알려주고 싶었고 원단도 좋으면서 안정적인 컷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친구를 소개해드리게 된 거였는데요. 생각보다 물속에서 되게 예쁘죠? 사실 수영복 브랜드가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원 브랜드를 한다고 해도 10개 안에 끝날 것 같긴 한데요. 저의 영상 중에 재밌는 부분을 찾아서 타임라인이랑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두 분한테 이런 수경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원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로 보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